목회자만큼이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로인데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위해선 장로 역할을 바르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목요일 늦은 오후, 전국에서 모인 70여 명의 장로들이 강의에 열중합니다. 올해로 24년째 장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장로대학원은 신학, 교회 행정, 선교, 정치,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알고 사회도 알아야 바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전체를 우리가 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지도력, 그리고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만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장로대학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산하기관이지만 타교단 장로들도 많이 찾아올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2년 4학기 과정을 수료한 장로들은 교회 간, 교단 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로는 항상 긴장하고 항상 모델이 돼야 되고 항상 새로움을 향한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일깨워주기도 하고 여기서 모든 걸 재정립해서 리더십 나가서 리더십으로 하자.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예장합동 교단 내에서도 장로 전문 교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달 17일 장로교육원 개원 예배를 드리고 첫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3학기 1년 과정으로 신학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성경 교육과 교회 운영의 필수적인 행정 교육을 병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교수진을 외부 강사가 아닌 현 총신대 교수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제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워낙 이제 이단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고 실천적인 부분 그래서 선교 교육 상담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정치 행정 헌법까지 신학적인 기반을 튼튼히 세우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교단 헌법에서 장로의 역할은 높은 도덕성은 물론 교리와 법에 대한 지식, 다양한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자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노회나 교단이 장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최고의 이제 리더십 자리에 있으신 장로님들이 이제 많으신데 그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장로님들이 신학적인 기반을 갖추고 더 지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생활과 교회의 질서 유지를 돕는 장로, 건강한 한국교회를 위해 장로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